중요한 건요,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예, 대화는 늘. 대화만 하고 있으면 돼요. 대화 창구만 안 닫히면 남북 관계처럼 대화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꼭한 나라 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대화만 계속 이어지면 훌륭한 겁니다. 대화가 단절될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. 근데 대화가 이어지면요, 엄마는 고리타분한 얘기하고, 자식은 또 딴소리하고, 희망찬 얘기, 똥꼬 발랄한 얘기 계속하고, 이쪽은 현실의 암울함을 자꾸 얘기하고, 이렇게 자꾸 충돌이 나는 게 좋아요. 충돌이 나면서 조금씩 조정돼 가는 거예요. 엄마도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좀 그런가 하고, 자식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내가 좀 너무 발랄했나? 이렇게 해맑았나 하면서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게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다만, 그 대화할 때,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만 마세요. 나는 내 역할만 충실하면 돼. 내가 엄마로서의 내 역할을 나는 하면 되는 거지.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거는 이제 지금 집착이 좀 심해진 거예요. 탐진치가 심해진 거예요. 내가 걱정되고 내가 그런 얘기를 꼭 자식한테 전달하고자 한내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걸로 만족해야지. 왜 이대로 안 해? 그러면 저 학당 접어야 돼요. 아무도 제 말대로 안 해요. 계속 하고 있잖아요. 이래도 신나서. 물어봐주면 고마워서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. 안할거 알지만 또 얘기하고. 어제도 질문한 것 같지만 또 얘기하고. 어제도 같은 거 물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하고. 이게 묻고 답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. 그러면은 이게 딱딱해지지 않고요. 말랑말랑해져서 가요. 삶에 필요한 지혜는 또 전달돼요. 뭐 본인이 닥쳤을 때또 들었던 말이 떠올라요. 근데 내가 안 닥쳤을 때막 미리 떠오르면 도인이죠. 그러지는 못하죠, 되게. 근데 부모가 되다 보면 막더나 같으니까 애가 타실 건 아는데 그럴 때 명상하시고 남이 내말다 들을 리가 있나. 각자의 그 우주가 돌아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요. 내 말이 나랑 그래도 대화해주고 자꾸 소통해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소통도 막 끊겨요, 나중에. 계속 내가 강요하면 끊겨요, 소통이. 그때 가면 이제 그것도 섭섭합니다. 나랑 대화를 안 한다. 나만 보면 피한다. 나 차단돼 있는 것 같다, 아무래도. 이런 의문이 들고. 분명히 차단돼 있는 거 아닐까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뭐 얼마나 사람 되겠어요? 그래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좋은 거죠. 탐진치 조금만 내려놓으면 좀 살만해지실 겁니다, 다들. 내 탐욕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. 내 욕심일 수 있다.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나이 때라면 나는 과연 잘 받아들일까? 제일 무서운 부모들이 이런 부모예요. 전다 받아들였어요, 막 이런 부모들. 자식이랑 대화 정말 안 됩니다. 이제 이러면 나 때는 다 했는데 막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기억이 왜곡되셨을 수도 있고